오늘 또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누구나 하루 20분이면 성경 1년 1독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 예화 없이도 성경 이야기 충분히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국가 영웅으로 놀랍게 신분이 상승됩니다. 그러나 다윗에 대한 사울 왕의 살해 의지가 커지면서 급기야 다윗은 사울의 칼과 창끝을 피해 도망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제부터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의 여정이 사무엘상 마지막 장까지 계속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굿뉴스 사무엘상 19장과 시편 59편을 읽겠습니다. 제95일 사무엘상 19장.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며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채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욧으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욧에 있더이다 하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며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욧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욧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욧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시편 59편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서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이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와우, 이제 사무엘상 19장과 시편 59편 통로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사울이 계획한 우연을 가장한 다윗 죽이기가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사울은 노련한 정치 구단답게 블레셋을 이용해 우연을 가장한 다윗 죽이기, 즉 차도살인을 실행합니다. 그것도 자기 두 딸과 블레셋을 묶어 사용하는 수법입니다. 이러한 명령은 오직 왕의 자리를 가진 자만이 가능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물론 사울은 이때 이미 자기 큰딸 메랍을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시집 보내기로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사울은 자신의 작은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또다시 일부 신하를 비밀리에 불러 차도살인 계획을 세웁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리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유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참으로 딸의 사랑도 다윗의 충성심도 전혀 중요하지 않는 참으로 부패한 권력자의 위선의 극치를 보여주는 차도살인 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이 모든 계획이 다윗의 용감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연을 가장한 다윗 죽이기가 모두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사울은 더 이상 그의 속내를 감추지 않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사울은 다윗 살해 의지를 모든 신하들에게 공개적으로 표명합니다. 사울은 다윗이 국가 영웅이자 딸 미갈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 대한 살해 의지를 이제 대놓고 공개적으로 표명합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울이 그동안은 속내를 감추고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임계점을 넘자 더 이상 못 참고 대놓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공포한 것을 보면 과거에 사울이 사무엘에게도 속내를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속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비공개적이냐 공개적이냐 그것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에 가라고 하신 말씀에 사울이 들으면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사무엘이 말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어쨌든 이제 사울이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겠다고 공포한 상황입니다. 그러자 이를 듣고 요나단이 우선 서둘러 다윗을 피신시켜 놓고 아버지 사울을 설득하여 어떻게 하든지 그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합니다.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워낙은 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러자 사울은 요나단의 말을 듣고 잠시나마 그의 뜻을 접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또 승리를 하자 사울은 다시 그의 마음으로 돌아가 다윗을 직접 죽이려 합니다. 사울이 지난번처럼 다윗에게 단창을 던진 것입니다.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다윗이 일단 사울을 피해 집으로 온 후 더 큰 위험이 가까이 다가오자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집을 벗어나 도피합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그리고 미갈은 사울이 보낸 자객들을 피해 서둘러 다윗을 창문을 통해 달아나게 합니다.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그러자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채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아침이 되자 사울이 자기 딸 미갈의 집에서 사위 다윗을 침상채 묶어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직접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여기까지 이르게 되자 이제 다윗은 숨 쉴 틈도 없이 그리고 왜 도망해야 하는지 따져볼 겨를도 없이 목숨을 건지기 위해 도피길에 오릅니다. 이 다급한 순간에 그의 머리에 떠오른 것은 오직 사무엘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발길을 서둘러 사무엘에게로 달려갑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사울은 주저하지 않고 사무엘에게 숨은 다윗을 또 죽이기 위해 몇 명의 자객들을 세 차례에 걸쳐 보냅니다. 그러나 실패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자신이 직접 다윗을 죽이기 위해 라마 나요까지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울이 벌거벗고 예언하는 이상한 상황이 펼쳐지면서 그 사이에 다윗은 또다시 도망하게 됩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세 번째 포인트. 다윗이 사울과 맞서지 않고 도망하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사실 다윗은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곰, 사자, 골리앗 앞에서도 쫓기거나 도망하기보다는 오히려 맞서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울과도 맞서 싸우는 것이 더 다윗답습니다. 그런 다윗이 사울과 맞서지 않고 쫓기며 도망하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 다윗이 쫓기는 이유는 제사장 나라 법 때문입니다. 제사장 나라 법에 의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면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만 직접 다스리시고 폐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소관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이다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이처럼 제사장 나라에서 모든 공직자의 임명권자는 당연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다윗이 쫓기는 이유는 사울의 권력 사유와 패단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이 도망하는 이유는 다윗이 어떤 한 가지라도 죄를 지어 쫓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사울의 권력 사유화 때문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사무엘까지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울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 다윗을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다윗에게 사울의 권력 사유와 배단은 사자와 골리앗을 상대해서 싸우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싸움이었습니다. 때문에 사울의 뒤를 이어 차기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은
사울을 통해 권력 사유화에 따른 폐단에 대해 이렇게 맞서 공부해야 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 그럼에도 다윗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 사울이 대놓고 다윗을 죽이려 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윗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나단, 미갈,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먼저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두 번째는 미갈입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세 번째는 사무엘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욧으로 가서 살았더라. 나욧은 라마로 피신한 다윗이 머물렀던 곳인데 거주지라는 뜻으로 라마의 어느 한 곳인 듯합니다. 그곳에 선지자 무리가 있다는 것과 사무엘이 수령으로 활동한 것을 볼 때 사무엘이 그의 제자들을 키우는 선지학교가 있는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다섯 번째 포인트. 사방이 다 막히자 다윗은 기도로 하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사울에 의해 다윗의 사방이 다 막힙니다. 그러자 그때 다윗은 기도로 하늘 문을 엽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시편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해 쓰인 이스라엘의 기도서입니다. 그런데 시편의 다수 곧 150편 중 73편가량이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사무엘서를 통해서는 정치인으로서의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는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만남을 가졌던 신앙인으로서의 다윗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울 정권의 어두운 시대 흐름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낼 수 있었던 다윗의 힘이 그의 신앙 고백 안에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19장과 시편 59편을 읽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칼끝을 피해 집으로 도망쳐온 그 밤에 사울은 전령들을 보내 집을 포위하고 있다가 아침에 다윗을 죽이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미갈을 통하여 다윗이 도망갈 길을 급하게 열어주십니다.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지은 다윗의 시편이 바로 시편 59편입니다. 사방이 꽉 막혀있는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의 힘이신 하나님만 바라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건지시고 높이소서, 구원하소서, 살펴주소서, 위하여 일어나소서. 이 시편 앞부분에 나오는 짙은 호소는 다윗의 다급한 호흡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심이니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사방이 다 막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방이 모두 막혔을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